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넘어서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황의조 선수 사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사태 몇 가지 정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런 의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태를 간략히 정리를 할게요. 지난 6월입니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인물 A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유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의조는 이 A를 고소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죠. 이 과정에서 그리스 소속팀 활동 당시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폰을 도난을 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 황의조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고 유포 협박의 고소인이 아닌 불법 촬영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거죠. 이 과정에서 또 이 유포 협박범 A씨가 체포돼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당초 이 휴대전화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던 A씨가 다름 아닌 황의조의 친형수였다는 겁니다. 즉 형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연 황의조 측에서 처벌 불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황의조 씨는 영상 속 피해자의 신상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특정을 했거든요. 이게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황의조는 국가대표로서 A매치를 뛰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촬영 여부입니다. 일단 황의조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가 피의자라는 거죠. 촬영물 유출에 의해서 자신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건 가해자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었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해자와의 사전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즉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촬영이 반복됐다면서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는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이거 자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뭘까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황의조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게 누구? 친형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형수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구속된 형수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황의조 측은 결백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입장문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있는데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되는 형제 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최초 황의조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은 삼가달라고 얘기를 했고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내용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이라는 표현 자체도 누군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는 황의조 씨가 이 입장문을 통해서 먼저 그 의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형수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건 뭘까요? 경찰 수사와의 검찰로 보냈죠. 근데 검찰이 이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 해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영장 담당 판사, 즉 법원에서 이걸 검토해보고 발부를 해요. 총 3단계 거친 거예요. 경찰, 검찰, 법원.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됐는데 다른 범죄자가 있고 형수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황의조 씨의 주장대로라면, 물론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찰, 검찰, 재판부가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고요. 자, 피해가 명백하다면, 황의조 씨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명백하다면 형수가 아니라 더한 가족이라도 그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본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결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나는 피해자라는 주장이. 그런데 여기서 형수를 돌연 보호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된 거죠. 자, 또 다른 문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논란을 키운 데다가 중요한 거 이겁니다.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길 종용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야 가족이니까, 형의 아내니까, 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처벌 불원서 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유포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 역시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두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이 영상 유포에 대해서 명백한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황의조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황의조 측의 입장문 내용입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황의조 선수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신원 노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여성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이 문장 바로 앞에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현재 결혼까지 했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질조사. 이 대질조사는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나서서 만나는 건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질조사, 이 같은 범죄에서 가급적 지양, 즉 피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다. 촬영된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왜 대질조사가 필요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 이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앉혀 수사하는 대질조사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대질조사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그 신분을 특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질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은 그 방송인이 누굴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본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굳이 이런 얘기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황의조 측의 발언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라는 겁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에서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같이 본 게 아니라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분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반박을 했죠. 그리고 6월 27일 통화입니다. 이때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도 있다는 거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 라고 따졌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자기는 이 영상물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죠. 즉 합의한 촬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이라는 게 이 피해자 측의 입장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차 가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황의조 씨의 이런 주장들, 이런 언론을 통한 입장, 과연 2차 가해가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황의조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신원 노출을 막으려고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인즉 우리는 막으려고 했고 최대한 자제한 거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수영 교수는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건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 그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잖이 이 발언 내에는 고의성이 있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2차 가해도 과연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행위가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즉,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또 피해자 측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황의조 선수는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를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국가대표 신분 유지는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볼게요. 제6조입니다.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 과연 이 항목에 비추어 볼때 황의조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또 이번엔 징계 관련된 겁니다. 징계와 관련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를 보면 이게 징계 사유 및 대상에 대한 거거든요.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황의조 선수는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그가 주장하는 대로 과연 피해자일까요? 물론 이건 수사가 끝나고 재판까지 가봐야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거든요. 왜일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황의조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